오늘 먹을 음식은 예비군 가서 사온 참치 크래커.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 전에는 보일러 실내에 있는 실외기 창을 반드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비 미납 실례가 많아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 실례는 단수나 단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어, 왜 이렇게 안 뜯겨 이거? 그러면 저는 관리비 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아, 이거 입술 신기하게 생겼네. 저는 실외기도 켜놨고 그리고 뭐 관리비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아, 경민이 아저씨가 나 이렇게 갑자기 딱 나올 줄 몰랐네. 아, 나 깜짝 놀랐어.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얼마더라? 이거 1200원 정도 할걸요? 잠깐만, 이거 가격표가 있나? 아니, 갑자기 또 가격 물어보시니까 나도 가격이 궁금해져가지고. 가격표가 없어요.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진짜 없습니다. 진짜 뭐 가격표에 대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바로 먹방 시작할게요. 요거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일회용 스푼을 넣어. 아, 이거 으스러 안 떠지네. 이거 뭐 다 휘었어 이거. 아, 반가워요. 맛있네. 맛을 면세점이 가격이 반이나 차이가 나나요? 이거 한 2,000원 할 것 같은데? 왠지 가격 예상 한 2,000원? 9년 전에 먹어봤었대. 저는 이거 군대 가서 처음에 이걸 안 먹다가 예비군 와서 지금 이걸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맛이 어떤 맛이냐면 참치마요 있잖아요. 참치마요를 그냥 에이스에 올려 먹는 기분? 근데 이 에이스가 이게 더 좀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 물품에 따라 두세 배 차이도 나요? 여섯 장이 끝이네. 어우, 옷을 이 종이가 얼마 없네요. 아, 이거랑 냉동곱창? 냉동곱창을 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 도전정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제가 있을 때는 홍진경의 더만두. 그거랑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햄버거처럼 두 개를 겹쳐서 드셔보세요. 오,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야, 하나를 덮은 것만으로도 야 이거 큰일났다. 참치가 남았네. 제가 며칠 전에 치즈케이크 먹방을 하면서 다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이 음식이 싫어지기도 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이런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맛있네. 이게 약간 참치 마요 그런 느낌의 프링글스는 집에서 다 먹었어요. 양파도 좀 들어있나 봐요. 양파 맛이 살짝 나네. 진짜 이거 딱 먹잖아요. 딱 느낌이 어떠냐면은 느끼해. 이거 들어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아까 파랑 식초 설탕 뭐 섞인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인지. 이게 맛이 약간 달달하니 괜찮아. 이게 짭조름하고 달달하니 이렇게 넣으면은 참치와 간장이 좋아.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넣겠습니다. 조금만 넣자. 여러분 이건 간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미국 아 내 스스로 이런 말 하기 좀 뭔가 수치스럽네. 아 미국 하여튼 그런 아 귀여워. 옷이 귀여워요. 진짜 간장 마요. 아 에이, 참치 마요. 아 딱 참치 마요란 말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 리얼 참치 마요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네. 참치와 마요네즈 그리고 간장 비스무리한 만나는 거 이 세 개만 합쳐지면 다 맛있어. 와 이거 간장밥 업그레이드 버전. 간장밥에서 참치를 넣은 고급스러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게 참치와 밥이 합쳐져서 참밥. 진짜 맛있어. 먹방 끝. 바이바이.